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변한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에 가깝다. 노자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일이 풀리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삶을 통제하는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한다. 삶의 공허함을 인식하고 자연의 흐름으로 움직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자는 인간이 우주와 균형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인생은 별거 없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흐름에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 노자는 인생에서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놓아버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매일같이 시간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아간다. 가끔 여유가 생기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내 인생이 소진된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채워진 시간을 자꾸 채우다 보면 우울증까지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말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 믿음직한 말은 때론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도 믿음직하지 않을 때가 있다.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충고할 때는 불편한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듣기에 쓴 말이 약이 되기도 한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하다. 선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변명하고 변론하면 대화는 논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다. 설령 오해가 있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다. 혹시나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원한을 풀어주더라도 원망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큰 사람은 누군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독촉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덕이 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강제로 원하는 것을 빼앗는다. 하늘의 도는 편애하지 않고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원망이 남지 않도록 힘이 있어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미세한 곳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이로써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도 부드러운 것이 강하고 때로는 침묵의 가르침도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드물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변한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에 가깝다. 강한 나무는 부러지게 마련이다. 발 뒤꿈치를 든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다리를 크게 벌려 걷는 사람은 오래 걸을 수 없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반대로 명성을 얻을 수 없고 자기를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돋보이지 않는다.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모든 것들이 이런 행동을 싫어함으로 도를 지닌 사람은 이를 멀리한다. 남들의 시선을 쫓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얻고 싶다면 오히려 초연하게 대하라.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더니 결국 병만 얻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한 것뿐인데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 무리해서 뭐든지 해보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얻기가 힘들다. 세상은 심묘에서 어찌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잃는다. 따라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기에 실패도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므로 잃는 일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완성할 즈음에 실패한다.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마음을 유지하여 끝마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만족은 채우는 것이 아닌 비우는 과정에서 생긴다. 명성과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귀하겠는가? 내 몸과 재물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무엇이든 지나치게 좋아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려 하면 가진 것마저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안다면 비난과 공경에 빠질 일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 갈 수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애쓴다면 오히려 얻지 못하게 된다. 나를 비울수록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이로운 것이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든다면 이것도 안쪽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운 것은 없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과도하게 구할수록 오히려 잃게 되기 쉽다. 노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실증하기가 어렵다. 노자는 이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나이든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자로 추정되는 인물 중에서 유력한 한 사람은 주나라에서 장서를 관리하는 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도가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